충남 아산이 미래형 자동차 도시로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신형 전기차가 아산 공장에서 첫 선을 보이고 전국에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도 곧 문을 여는데요. 여기에 자율주행과 차량용 AI를 개발하는 연구 인력들까지 대거 아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주로 중형차를 생산해왔던 현대차 아산 공장이 올 하반기 출시를 앞둔 새 전기차를 전담하게 됩니다. 다음 달 제조 라인의 전환 작업이 마무리되면 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며 이 공장의 연간 30만 대 생산 규모 가운데 25%를 시작으로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 아예 신형 전기차의 주축 공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공장도 인근에 들어서며 3월부터 가동돼 아산 공장은 물론 전국에 납품을 하는 전진기지가 됩니다. 아산 공장에 전기차가 100% 투입이 가능한 그 라인 구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가 늘어나더라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연구의 산실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의 핵심 인력들도 아산에 자리를 잡습니다. 주로 자율주행과 이를 구현시킬 AI를 개발하고 또 체계적으로 실현하게 되는데 6개 본부 250여 명의 인력이 2년 뒤 완전 이주합니다. 이를 위해 아산 신도시에 자율주행도로 7km도 조성해 승용차와 버스의 실험도 돕게 됩니다. 미래차 산업은 자동차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연관 산업과의 협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산 지역은 미래차 연관 기업과 연구시설의 집적도가 높아 미래차 연구를 전담할 R&D 캠퍼스가 입지하면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사무실과 연구소 공간을 제공하는 강소특구 캠퍼스도 마련되는데 벌써 4개 기업이 입주를 확정했습니다. 아산시는 미래자동차 시설 유치 활동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자 도시의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120여 대에 달하는 시내버스 가운데 현재 20%인 수소와 전기차 비율을 내년에는 100%를 만들어 매연 감소에 앞장설 방침입니다. 전기와 수소 자동차의 등장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뒤바뀌는 가운데 아산이 그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TJB 김세범입니다.